민민입니다. 전 오늘 에스티로더 팝업 스토어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이쁜 공간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이런 카드를 받았어요. 에스티로더 립스파 라운지. 이번 에스티로더의 모델은 예쁜 설리네요. 여기 컨셉폰으로 먼저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부터 내비게이션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말씀해주시면 사진. 설명 들으셨나요? 네. 여기는 욕실에서는 퓨어 컬러 앤디를 바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예쁜 포토존. 립밤은 따로 있고요. 제품은 에센스에서 립밤은 사실 로션으로 바꿨거든요. 사실 원하시는 립스 있으시면 지금 당장 바르시고요. 물만 있어서 바르세요. 이건 말씀하세요. 네. 제품 한번 닦아드릴게요. 보스킨에 있는 플럼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톰하게 만들어. 안 발랐을 때 립스. 도톰해진 것 같아. 진짜? 실제로 도톰해지는 길이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면 도톰해진대. 사용해보실 거예요? 네. 동영상이요? 마지막으로 2층에서 구경을 다 하고 에스로더 카페에 왔어요. 밤에 도착했나? 네임 카드를 주면 이렇게 아메리카노 카페라고 해 스페셜티 중 하나를 주고요. 이제 에스티로더 카페에서 맛있게 오늘은 카모마일 티밖에 안 된대요. 카모마일 티를 마시고 사진 찍고 이제 에스티로더 립스파 라운지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가자!